샵시다. 자, 지구와 다르기 모양과 크기. 이제부터 이제 3단원 대강 내용이에요. 자, 지구와 달의 모양과 크기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가 푸른별 지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동그랗게 돼가지고, 동그랗게 돼가지고 뭐와? 이렇게 육지가 있고, 대륙과 그 다음에 뭘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바다로 구성이 되어있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구의 모양이죠. 이게 뭐야? 지구지, 지구. 우리야, 이 지구가 둥글게 생겼다라는 걸 믿고 있어요. 왜냐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여러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둥글다라는 걸 알고 있고, 지구의 대략적인 크기까지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재봤으니까. 근데, 이러한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옛날 사람들 알고 있었을까? 예, 알고.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지. 옛날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 온 세상이 평평하고 거기 위에 이제 하늘이 둘러싸인 이러한 형태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대 사람들은 이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라는 건데, 이 지구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약간 특성이 있었는데, 대략의 특성들 몇 가지를 보자면, 어떤 곳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땅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마치 뭐가 달려있는, 마치 뭐가 달려있는, 이렇게 원반 형태로 돼가지고, 원반 형태로 돼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고,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도 있고, 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달도 이렇게 매달려 있고, 별들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러한 형태를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이제 공중에 떠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매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 천재 매달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경우도 있었고, 고대 인도 같은 경우는 바닥에 이제 뭐가 있고, 방울뱀이 있다고? 고대 인도에? 어, 그렇구나. 어, 그래요. 어, 미안해. 아, 이제 이러한 세계가 또 있어서. 자, 거대한 거북이가 한 마리가 있고요. Turtles. Turtles. 여기 이제 어떻게? 오. 뭐? 영어 실력. 이렇게 뱀이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물고 있어. 지금 이렇게 꼬리를 딱 물고 있고요. 그다음 그 위에 뭐 코끼리가 몇 마리가 있고, 네. 코끼리가 네 마리 이렇게 있고, 여기 반원 형태의 이런 땅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뭐 이런 모양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북유럽,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세계수라고 하는 유그드라시. 신화 속에 존재하는 세계수 유그드라시. 아, 이렇게 뿅뿅. 어. 여러분 좋아하는 토르 있잖아, 토르. 네, 맞아요. 이렇게 있고, 거기에 몇 가지 세상, 아홉 가지 세상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런 아홉 가지 세상. 아스가르드. 마스가르드, 미드가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신들의 전쟁, 라그나로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블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있잖아. 세계선 유그드라시에 대한 이야기. 중국에는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중국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반고설화라는 게 있었는데, 반고라는 거대한 거인 하나가 있었어, 거인. 반고라는 거대한 거인이 있었는데, 이 반고가 죽으면서, 한쪽 눈알은 뭐가 되고, 해.
해가 되고 한쪽 나라는 해가 되고 또 한쪽 나라는 뭐가 되고 달이 되고 한쪽 나라는 달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흔히 피는 뭐가 되고 호수가 되고 호수와 바다를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반고의 뼈와 살 덩어리들은 뭘 형성했다? 산과 여러 가지 토지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이런 반고 설화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지구를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생각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야? 옛날 사람들은 뭘 몰랐으니까 이 지구의 모습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봤던 거죠. 그나마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뭐 있어?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거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지구 거대한 땅덩어리를 받치는 거인이 한 명이 출연을 해요. 이름 까먹었는데. 맞죠. 헤라클레스 설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걔가 이제 뒤집어 엎었다가 다시 한번 되돌려주는 뭐 이런 설화도 있는데. 그 대기 이렇게 하고 있는. 아틀라스였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 어쨌든 이러한 지구가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다? 신의 창조물이었고 신의 창조물이었고 이러한 신의 창조물에 그러니까 뭐 신과 인간이 뭘 하는 공존하고 있는 이러한 세계를 생각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 설화나 이야기들 보면은 다 막 신이랑 막 일문일답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과 인간의 경계점이 거의 모호할 정도로 신과 인간 사이에서 영웅들이 많이 태어나고 탄생하고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제우스는 맨날 바람 피고 다니고 헤라는 맨날 잡으러 쫓아다니고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그래서 뭐 왜? 아니에요. 누군가 생각이 납니까? 뭐 생각이 났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미래입니까? 아니요. 당신의 미래일 것 같아요. 저의 미래요? 저는 현재죠. 네, 미래가 아니죠. 현재일 리가 없잖아. 저는 일어나지 않은 게 나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뒤집어졌지. 뒤집어졌지. 아 세상은 둥글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뭐가 있을까? 그거 알게 된 계기 닐 암스트롱. 그래 암스트롱 나오기 전부터 지금 가발이. 둥글 걔네들 전부터 지구는 둥글다 라고 하는 게 이미 나와 있었어요. 라이카 그만해. 자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 증거 지구 둥글다는 증거에는 그러면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 인공위성에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인공위성 사진 찍었는데 지구가 둥글게 나왔더라는 거. 그럼 지구는 뭐야? 둥근 거지. 사진이 뭐 하지 않았다면 조작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구는 아직도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에 사진은 모두 조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학파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지구 평면설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건지 정말 그게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와서 좀 그러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두 번째 달에 비친 달에 비친 지구 그림자. 이게 둥글게 나타났는데 이 달에 비친 지구 그림자 언제 볼 수 있었냐면 월식이 일어나요. 둥글게 비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아 지구는 둥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 어떠한 게 있었느냐? 저 멀리 수평선이나 지평선에서 지평선의 물체 멀리서 오는 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이느냐
자, 먼저 수평선. 지구가 만약에 평평하다면, 진짜 평평한 구조라. 둥글지 않다면, 배가 어떻게 보여야 돼? 평평한 지구라면, 배가 어떻게 보여야 돼? 배가 올 때, 이런 식으로 크기가 이렇게 확대가 돼야 돼요. 그치?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 멀리 수평선 밖에서 오는 배를 보면 배가 어떻게 보여? 일단은 뭐부터? 깃발부터 보이고, 그 다음 뭐가 어떻게 돼? 좀 더 확대돼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밑둥이 많이 보이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할 때? 지금과 평평할 때. 신경 안 써져. 평평한 지구. 이거는 구형의 지구.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네 번째.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서의 관측. 높은 산에서의 관측인데, 자, 예를 들어서 평평한 상태라면, 평평한 상태라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때, 위치에 따라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끝이 보여야겠지. 위치에 따라 보이는 위치가 차이가 있어, 없어? 평평하다면? 없어. 근데, 지구가 둥글다면, 지구가 둥글다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시야가 어디까지? 이렇게 보여. 저 높은 데서 보면 너무 너무 동그란데.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밖에 안 보여. 그럼 높은 데서 보면 더 멀리까지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관측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어때요? 훨씬 더 넓어지고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둥글다라는 증거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어느 누군가가 어느 누군가가 고개를 꺾으셨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실제로 18세기, 17, 18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면서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면서 게임 이름 아니에요. 게임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원피스이잖아. 원피스 배경이 그 17, 18세기 대항해 시대. 그때쯤 아, 식민지 정복을 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대회적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네 동료가 되라. 어, 그래. 그거. 뭐해?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다 보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오겠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는 둥그니까 어떻게 돼?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원점으로 복귀하게 된다.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섯 번째,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 위치에 따라. 위치에 따라, 뭐가?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 지구는 뭐하다?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는 둥근 거야. 그러니까 믿으세요. 지구는 둥근입니다. 믿어라. 믿으시오. 믿습니까? 이건 믿습니까? 그런 목소리를 좀 좋아했어요. 막 아, 아니야 하지 않을게.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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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지구 둥글다는 것으로서. 쓴 목소리인데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어. 아 이거 지금 다 찍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자 어제 모르다면 진짜 모르겠다. 자 그러면
그럼 지구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라는 거지. 지구의 크기는 얼마일 것이냐라는 건데, 이거를 연구했던 학자가 있어. 그 이름도 유명한 에라토스테네스. 와. 에라토스테네스. 재밌어요. 미안해. 재밌으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재밌으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재미를 느꼈다니. 미안하구나. 나 되게 진작 이야기했는데. 에라토스테네스. 진작 이야기했어. 이 사람은 어디서 어디까지? CNN물부터. CNN물에서 어디까지? 알렉산드리아까지. 자기 몸종 시켜다가 걸어라 라고 해서 거리를 측정을 했지. 이 에라스테네스가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했느냐, 자, 지구 내엔 뭐하다는 가정하에, 둥글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 둥글다라는 가정하에, 자,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우물의 그 막대기를 딱 꽂아줍니다. 막대기를 꽂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와? 태양빛이 입사가 돼. 태양빛이 입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태양빛이. 태양빛이 올 때 여기에서 생기는 그림이다. 정말 얇게 생길 거고, 여기는 일종의 이제 이렇게 각도가 생기니까 여기는 그림이 생길 거 아니야. 그림자. 요 그림자. 자, 생성되는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을 해다가 지구의 대략적인 크기를 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에라스토테네스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가정을 했는데, 지구는 뭐다? 에라토스테네스의 가정 첫 번째, 지구는 뭐다? 완벽한 구이. 그렇지. 완벽한 구이다 라는 가정을 했고, 또 하나의 가정은 뭐가 있었을까요? 또 하나의 가정은 뭐가 있었을까? 아, 둘이 일직선에 놓여있다. 그렇지. CNA와 알렉산드리아. CR 이건 뭐다? 경보가 일치한다. 이 당시에 이제 경도라는 개념은 없었겠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을 놓고 이제 쟀던 거지.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을 했느냐? 측정 방식은 이런 거예요. 쭉 따라 나가다 보면 이제 어디에 세우고 이렇게 여기를 지구의 각 세타라고 해봅시다. 여기는 얼마야? 내가 이제 측정한 거리예요. 몸통 시켜다가. 몸통을 어떻게 했냐면, 끈을 묶어,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자, 다리를 쫙쫙 펼쳐보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갖고, 걸어! 걸어라. 잠도 거기서 자. 잠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자. 몸통도 정말 대단하죠. 고생. 얼마를 걸었어? 얼마 걸었어? 그치, 925km를 걸었어. 겁나 많이 걸었지. 어느 정도예요, 저게? 925km 어느 정도냐고요? 자, 서울에서 광주까지가 330km거든요? 와. 서울에서 광주까지?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걸어간 거지. 서울에서 광주까지 한 3번 정도 걸어. 그나마. 뭐냐면, 서울에서 광주야. 지금 고속도 뚫려있고 편하게 가지만, 당시엔 어때? 도로가 뚫렸었을까? 산을 타고 물을 넘어가야 돼. 걸어가는데, 내과가 있어. 물이 흐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착착 걸어갈 수 없잖아. 착착 이렇게 걸어갈 수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물 내과 건너. 착착 이렇게 가는 거지. 착착 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헤엄쳐서 가야 돼. 막 강 바다를 착착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그럴 때 이제 물론 돌아갔겠지만, 산도 타야 되고 막 동굴 같은 거 나오면 헤치고 가야지. 밀림 나오면 넘어가야 돼. 그나마 어? 당시에 그리스가 좀 발달해 있다 보니까 시에네 우물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이 거리는 그나마 좀 깨끗한 편이었는데, 거의 1000km야. 1000km. 거의 1000km죠. 대단한 종이죠. 어쨌든 이러한 걸 통해서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알아야 되는 값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에라소스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했느냐. 자, 지구의 둘레의 길이. 지구 둘레의 길이를 뭘로 놓으면? 지구의 둘레 어떻게 보여? 완전한 구니까. 이게 그럼 뭐가 돼요? 2파이. 그치. 2파이 r이겠지. 여기서 r은 뭐가 돼요? 반지름. 지구 반지름이겠죠. 몇 도일 때? 360도 다 굴렸을 때. 360도 완전히 다 돌아갔을 때 이렇게 될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된다? 2파이알에 대비되는 건 뭐야? 925km. 그 다음은 여기 각 세타잖아. 세타일 때 925니까. 근데 이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구해? 여기에 연장되는 이 선. 그때 이제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림자 이름은 요 각. 그러면 얘랑 얘는 뭘로? 억각으로 갔겠지. 왜요? 자, 여기가 평행이에요. 아, 그 태양빛을 그렇게 받으니까 평행한 건가? 그치. 그니까, 이 당시에 이제 하나의 더 가정이 뭐였냐면, 태양빛은 위도 상관없이 뭘로? 수직으로 들어온 거야. 수직으로! 이렇게 된 거지. 뭐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수직으로! 나 미친 거 같아, 좀. 아? 아, 어떻게 나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할 수 있어? 컨셉이 약간 이상해요. 뭔 얘기야? 난 항상 이래 왔어. 잘못 잡은 거. 자, 여기 가면 그림자 생길 거 아니야. 여기가 이제 억각이 된 거, 억각. 억각으로 같아진 거지. 아이 참, 자꾸 들어가요 이게. 쓱. 자, 얘가 요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요 길이 해서 요렇게 갔다면 요 각은 이제 억각으로 같아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구해봤더니 여기 얼마 나왔느냐? 7.2도가 나왔어. 7.2도. 여기가 얼마다? 7.2도다. 이렇게 구해준 거지. 따다다다다다 구했더니 반지름 R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50. 아, 봐? 25. 봐? 반지름 R이 얼마가 나왔느냐? 얼마가 나왔냐면 약 아, 7, 5, 20. 3, 6, 5, 킬로미터가 나왔어. 약 7,365km가 나왔어. 오른 곱에서 알겠습니까? 25, 40. 그만해. 4625를 2로 나눠도 되는데. 뭐래. 그래서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7,365인데 지금 현재가 얼마쯤 되느냐? 지금 현재 한 6,300, 6,400 정도를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 일단 지구는 뭐가 아니야? 구가 아니야. 구는 맞지. 완벽한 구가 아니야. 완전한 구는 아니었고 또 경도 차이가 있었어. CNA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에 어느 정도 경도 차이가 있었어. 그래서 정확한 값은 측정하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한 값으로 경도를 맞춰서 측정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라는 건데 자, 그래서 책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어디와 어디? 서울, 광주. 그렇지, 서울과 광주 사이에. 서울, 광주! 경도가 진짜 같아요? 네. 그리고 광주 점을 어디로 잡은 거예요? 광주 점을 어디로 잡았냐고요? 한가운데.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광산구는 광주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원래 광산구의 일부는 나주에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나주가 좀 잘라가지고 광주로 좀 들어온 거지. 진짜요? 그래서 광산구가 낙후 지역이 좀 많은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뭐가 많다고요? 광산구가 인구는 많은데 개발은 많이 안 되잖아. 네. 최근에 와서야 좀 개발을 많이 했지만 옛날엔 거의 논밭밖에 없었지, 광산구는. 아 진짜요? 자, 서울 광주 보면은 동일 경도상에 있어요. 몇 도? 경도가 얼마입니까? 127도. 동경 127도예요. 동경 127도. 그럼 위도가 얼마 차이나? 서울의 위도는 얼마다? 37.5. 서울은 37.5도. 북위. 그다음 광주는? 35도. 광주는 35.
2.0 북위 35도. 그러니까 몇 도 차이 나는 거야? 2.5도 차이가 나더라. 그럼 똑같이 식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 거리가 안 나오네. 거리 차이 얼마예요? 거리 얼마야? 직선 거리 280km 차이가 난다. 그럼 식을 생각하면 어떻게 세워볼 수 있어? 2파이 r 배 360도는 얼마다? 280km 배 2.5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얼마예요? r은 얼마다? 6420km다. 암산 때리면 바로 나오죠? 아니요. 그럼 계산하고 있어요. 암산 때리면 바로 나오죠.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응?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요. 어? 6420 정도 나오잖아, 암산하면. 바로 나오고요. 아니면 이 정도는 암산 못하면 중딩 아니잖아요. 갑자기 중학생이 되게 싫어졌으니까. 너무하네 진짜. 너무해. 선생님 이거 돼요? 되냐고요?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돼? 어떻게 해볼 수 있어? 내항의 곱이. 자, R. R로 그리면 되잖아. 그러면 360도 곱하기 280km는 뭐랑 같은 거야? 2파이 r 곱하기 2.5도랑 같은 거죠. 아, 2.5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25로 하고 계속 구해. 아, 딱 봐도 이건데. 그럼 어떻게 돼? r로 정리하면 r은 어떻게 됩니까? 2파이 곱하기 2.5도 분해 360도 곱하기 280km죠. 도도 사라지고 파이가 얼마? 3.14로 계산을 하니까 따다다다 해주면 여기 2, 2.5 사라니까 5 빠진다. 5로 약분 나면 여기 얼마 나와? 5 하면 얼마 나와요? 5 72 나오죠. 72 나오죠. 어? 아닌데? 72가 없나? 뭐가? 5로 나누면 아, 72 어. 7, 5, 35니까 360이죠? 그럼 72 곱하기 280 에 이제 3.14 나와주면 되잖아. 저거 또 5 곱해봐요. 2.5예요 저거. 2.5라니까? 2에 2.5 곱하니까 5잖아. 아, 그러네. 따다다 해주면 되지. 그래서 야, 얼마 나온다? 6,420 나온다고. 알겠나요? 쌤 외웠죠? 아니, 책에 나왔어. 아. 바보들. 아, 그러면서 아무 사네. 할 일이 없잖아. 그리고 또 하나 알생게 뭐가 있냐면 지구 평균 반지름이 6,420이에요. 6,370부터 이렇게 6,420 정도까지 잡아요. 이거부터 평균 반지름. 3.14니까 네. 정확하지 않아서. 아, 그렇지. 알겠습니까? 이게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럼 이제 오늘 또 하나 볼 거는 뭐야? 지구가 있는데 뭐도 있어? 달도 있잖아. 그럼 달은 무슨 모양이야? 달도 둥그런 모양이지. 그럼 달은 어떻게 측정해야 돼? 똑같이 가서 걸어? 네, 달을 걷습니까? 달을 걸어요? 못 걸어. 달을 어떻게 갈 거야? 못 가잖아. 그럼 달은 어떻게 구할 거냐? 달을 구하는 방식. 달의 크기를 그러면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을 봤지만 달을 걷기에는 힘들었어. 거기다가 줄 매놓고 갈 순 없잖아. 달의 크기를 구해보기 위해. 달의 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례식을 써서 구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종이 쪼가리 하나 만들어. 종이 쪼가리. 자, 우리 눈. 아, 그거 사진 안 찍었네. 어, 괜찮아. 영상 보시면 되잖아. 블루 아이즈. 블루 아이즈. 내 눈, 내 눈. 초롱초롱한 내 눈. 그저 그치요. 쌍꺼풀도 이제. 윤서 눈. 눈썹도 해줘야 돼.
지금 눈을 부릅 뜨고 있어. 자, 그럴 때, 자, 그럴 때 이제 뭘 보냐면 종이 쪼가리 하나를 놔둬. 아,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500원짜리 동전을 놔둬. 500원 동전 딱 이렇게 놓고요. 어?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뭘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달을 가리는 거야. 보름달일 때요? 어. 보름달. 네? 달을 딱 가려. 달 맞아요? 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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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생겼어요? 쓰면 달이잖아. 달 됐죠? 달 쓰면 달이죠. 달, 달.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해? 이렇게 봅니다.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일직선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일직선입니다. 뭐 일직선이잖아. 누가 봐도 일직선인데 왜 그래? 알았어.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달의 지름을 알 수가 있어. 달의 지름. 달의 지름. 달의 지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달의 지름을 뭐라고 하자? 이알. 지름이 이알입니까? 응. 아, 그래요? 여기 L이라고 해볼게. L. 이알 맞는 거? 아, 그냥 지름이 L이라고 해볼게. L. L이라고 해봐요. L이라고 하면, 자, 여기 요기, 여기는 뭐겠어? 스몰 L 정도 되겠지. 스몰 L.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눈알부터 여기 500원짜리까지 거리를 우리는 얼마로 놓냐면 이걸 스몰 A. S? H? 싫어. 뒤로 놓을 거야. 와, 진짜. 길이니까, 길이. 길이니까 뒤로 한번 놓을게. 그러면 눈알부터 어디까지? 달까지 거리는 얼마야? 라지 D겠지. 라지 D.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지. 달의 지름. 근데 이러한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 거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어? D 대 L은 뭐 되고 라지 D 대 라지 L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이 두 개 값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값이에요? 구합니다. 측정을 해야 되는 값이지. 측정을 해야 되는 값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값은 뭐야? D.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값은. L, D. 요거를 알아야 되는 값이잖아.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달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돼? 알고 싶은 거지. 알고 싶소. 라는 거지. 근데 이 식을 구하려면 우린 뭘 알고 있어야 돼? 이 D는 뭐 해야 됩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질 수 있는데 라지 D라고 하는 우리 눈깔로부터 달까지 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달까지 거리는 알고 있어야 달의 크기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요거를 모르는데. 그치? 요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못 구해요. 잘 구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 이 빛의 파장을 연구를 합니다. 파장을 연구를 해다가 우리 이제 뭐 총광을 쓰면 거리를 딱 찍어볼 수 있잖아. 네. 쐈을 때 반사되는 이 빛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또 하나 다리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어떻게 측정하면 돼? 뭘 이용해 측정을 해? 뭐? 직접 걸어요. 먼저 직접 걸어요. 아, 진짜 저 사람 어쩜 좋습니까? 아,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뭘 구하냐면, 우리 눈알로부터, 우리 눈알로부터, 자, 다시 한번 눈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석판이 눈. 영혼 없는 눈. 눈썹도 진하고 싹 풀었어요. 안경도 쓰고 있고 우리 석환이 그래요. 석환 우리 눈. 자, 석환이 뭘 보냐면 달을 봐. 달을 여기 쫙 봅니다. 달? 달까지 딱 봐요. 딱 봐요. 달. 달 세로로 봐서 그래. 세로로 봐서 약간 눕혀져 있어. 응? 눕혀져 있어. 자, 그럴 때 자, 어떻게 이제 보냐면 누르는 이렇게 달을 딱 봅니다. 그럼 여기 각이 얼마야? 세타라고 하는 각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있어?
거리 우리가 L 이렇게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뭘 보는 거냐면 이제 누구로부터? 지구로부터. 지구로부터.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들의 푸른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누가 돌아? 달이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전을 하죠. 공전 궤도가 찌그러졌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는 달이 있어. 달. 짠. 거기 지구는 달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석훈이가 봤던 요 눈깔이죠, 눈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죠? 여기가 이제 아까 얼마였어? 세타다, 세타.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였어요? L이었잖아, L. 어? 아, 이거 D로 놓읍시다, D. D로 놓자, D. 아, 위에 거랑 통일해야 되니까, D. 이렇게 놓으면, 자, 이제 어떤 식을 우리가 볼 수 있어?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요 각지름 있잖아, 각지름. 우리 이걸 뭐라고? L이라고 한번 놔볼게. L. 각지름 L이라고 한번 놔볼게. L. 그럼 이 L은 어떻게 구해요? L은 어떻게 구해요? L은 어떻게 구할까? 아까 우리 지구 구하는 형태는 비슷한 거야. 각지름 L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그치, 비례식 세워야지.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자, 세타 대 스몰 L은 어떻게 구한다? 이 세타가 모인 뭐가 돼? 360도가 되죠? 360도 대 2, 파이, R인데, 이제 D값. 반지름 D니까. 요런 형식으로 이제 또 우리가 구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때 이제 우리 눈깔이니 각지름은 우리가 지을 수 있을 것이며. 요거 여기 세타. 각지름이 아니라, 세타는 구할 수 있을 것. 360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D값. D값은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달의 크기를 구해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의 크기를 우리가 재봤더니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D는 얼마다? D는 얼마다? 여기는 D는 어떻게 구해요? L분의 small D 곱하기 large L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 D값을.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달의 지름. 여기서 우리 달의 지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어? 아, 어쩐지. 어쩐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 L, L, L. L은? L은 어떻게 구해? 히퍼스. 스몰 D분의. 스몰 D분의 뭐예요? 라 DB 곱하기 스몰 L이잖아. 여기 식은 이거지, 이거. 그쵸? 이 식이잖아. 여기 되죠. 여기는 우리가 뭘 구해야 돼? 달의 지름. L값 구해요, L값. L값은 어떻게 구해요? 360분의 자, 360분의 세타 곱하기 2파이 D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다.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재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여기까지, 여기. 이 세타 값이 0.5도 정도가 나와요. 0.5도. 0.5도가 나오고, 재봤더니 다이크가 얼마냐, 한 반이면 1700km 정도 나왔어. 1700km. 지구의 몇 배? 4분의 1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달은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달은 지구의 크기의 4분의 1이고 중력은 달의 중력의 뭐 아니야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 정도 되더라라는 걸 요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해보니까 얼마 나오더라? 1700km 정도 나오더라. 어디가? 달의 뭐가? 지름이 정도 나오더라.
단지 이름은 아, 1700 정도가 나오더라 라는 걸 우리가 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지구와 달의 모양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문제 푸세요.